원장님, 그, 좀 더 몇 개만 더 질병을 네. 여쭤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암이거든요. 암. 근데 책에 당신의 일자목이 암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이게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 가지 그냥 뭐 환자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한뭐 2, 3년쯤 이제 다니시는 분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떤 상태로 오셨냐? 아, 대학병원에서 이제 말하자면 사형 선고죠. 정리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약이 안 듣는 거예요. 약이 이제 항암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반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에 대한 희망이 없이 이제 하나의 희망의 끈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실은 이런 자율신경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예, 저보다 체력이 좋습니다. 예, 지금은 그 대학병원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유지가 잘 되는데 자, 암이 실은 암 환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웅달님, 저 지금 암세포 있어요. 누구나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세포가 어디에 생길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사람마다 뭐 갑상선 암도 흔하고 위암도 흔하고 뭐 폐암도 흔하지만 실은 그건 발생된 위치가 갑상선일 뿐이고 저는 폐일 뿐이고 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그 세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거나 아니면 변형되거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 변형된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인데 저 2019년에 이런 암세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좋지 않은 환경을 연구를 하면서 저산소증이 우리 몸에 암을 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성장을 시키고, 전이를 시킨다는 게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거든요. 즉, 세포가 산소가 적으면 혈관들을 많이 끌어당기면서 암세포를 만들고 성장하고 전이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암이 발생을 했을 때, 암 자체만 수술로 제거하고, 뭐 항암 치료로 죽이고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죽일 게 아니라 암이 발생되는 전체 환경을 조율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힌트를 산소에서 본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 지구의 산소를 마시는데 왜내 세포나 내몸 안에는 산소가 부족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소는 일단 숨을 쉬어야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숨을 쉴때 어떻게 숨을 쉬죠? 아, 내가 숨을 쉬라고 하는 신경 명령이 내려졌을 거고, 호흡 근육이 움직이면서 폐를 부풀리면서 산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폐호흡이 건강하려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원활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근육이 횡경막이에요. 그리고 이 늑간, 그 갈비뼈와 갈비뼈를 벌리고 닫으면서 이 폐를 팽창시킬 수 있는 늑간 근육이 폐호흡에는 매우 중요한데 횡경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냐? 경추 3번, 4번, 5번에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거북목만 돼도 총 폐활량이 3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30%네요. 하한가죠. 말하자면 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매일매일이 산소 와, 그렇구나. 하한가를 맡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늑간근은 누가 지배를 하느냐? 등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굽었다고 해볼게요. 등이 뭐 예를 들면 쫙 펼쳐졌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또 근육 이상이 오면서 호흡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호흡 기능이 좋아도 결국 그 산소를 혈액에 녹여서 혈관을 통해서 세포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쪼그라들어 있다. 좁아져 있다. 직경이 좁아져 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산소가 배가 고픈 거예요. 저산소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혈관의 직경을 쪼우는 신경이 누구냐?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항진이 되면서 혈관을 수축하고 수축해 되면서 세포는 산소가 배가 고픈 상황이 되는데 그 자율신경의 핵이 뇌관에 있고
그 뇌가 밑에 목이 있고 그래서 목이 펼쳐지면 호흡에 이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자 저기 이쪽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제 불이 암이라는 불이 난 거죠. 야 불이 났어 막 해서 이제 소방차를 막 불렀죠. 근데 길이 너무 좁은 거야. 막 불법 주정차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이제 성장을 하고 전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암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암을 일으키는 전체 환경을 봐야 되고 전체 환경에서는 호흡, 산소가 중요하고 호흡, 산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혈관의 직경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핵심은 자율신경.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전체 밸런스. 그 중에서도 목, 등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너무 체계적이세요. 아, 예. 아, 지금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예, 너무, 아, 비유도 너무 탁월하셔가지고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이해하셔야 될 텐데. 네. 그, 아까 그 교감신경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교감신경이 약간 이제 수축하고 긴장하고. 네네. 그러면 그 무교감신경은. 네. 그거를 이제 넓히고 좀 완화시키고 이런 건가요? 대부분은 대부분의 이런 자율신경을 설명할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길항 얘가 세면 뭐 얘가 약해지고 얘가 약하면 얘가 세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은 전혀 다른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 시스템이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교감신경은 80%가 감각신경입니다. 자 감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보는 거예요. 자, 부교감신경의 대부분은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자, 미주신경은 영어로 베이거스 너브예요. 네. 그 베이거스가 뭐냐면, 우리 그 만화 베가본도 아시죠? 네. 뭐냐면 방랑자 신경이에요. 이 전체 내장기관을 다 방랑하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아, 혈관의 톤은 지금 어떻나? 예를 들면 지금 호르몬은 어떻나? 이것들을 그냥 지켜만 봅니다. 네.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쫙 끌어다가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20% 정도는 출력을 하고요. 나머지 정보들은 교감신경한테 일러요. 야 저기 난리 났어. 빨리 처리해. 그렇게 되면 이 교감신경이 이제 출동하죠. 대부분 뭘 가지고 하냐면 혈관을 가지고 조율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한정된 자원인데 내가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된다. 그럼 다른 지출을 다 줄이고 이 집을 사는데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혈액을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지금 당장은 필요없는 것들을 혈관을 잠그고 나머지를 배치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고 혈관이 늘어나진 않고 혈관 입장에서 보면 교감신경이 세게 나오면 혈관이 수축을 하고 교감신경이 적게 나오면 조금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경들은 실은 이런 펄스 형태로 나오는데 실은 자율신경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계속 왔다 갔다 수축되면 네, 그게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일 뿐이지 그게 중간에 멈추는 순간 우리 몸은 사망.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죠. 아, 네. 아, 이게 또 암이 진짜 그 세포 그런 쪽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더 나아가서 또 궁극적으로 가니까 이제 그 근골격계 네. 체성신경 네. 거기로 또 연결이 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뼈하고 신경하고 세포하고 이런 게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그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우리가 신경계가 있다고 했죠. 그 신경계가 그럼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를 한번 상상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뇌척수액이라는 그 액체 속에 신경이 이렇게 둥둥 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바깥에 두개골과 척추에 의해서 보호가 돼 있고 자 우리 두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부가 이제 물에 들어있잖아요. 그 두부를 이렇게 확 해보세요. 어떻게 두부 다 찌그러져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조직이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결합 조직에 의해서 뼈에 다 이렇게 앵커가 돼 있어요. 상하, 좌우, 뭐 전후 다 앵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 뼈의 모양이 변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두부처럼 부드러운 조직도 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흐물흐물 거리겠죠. 흐물흐물 거리겠죠. 그러니까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자세하고 신경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어 생각하지만 이 자세가 척추의 모양을 바꾸고 척추에는 신경이 직접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척추의 모양이 변하면 신경의 기능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면 기능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 형태가 변하면 기능이 변한다. 네. 아, 보통은 기능, 아, 형태는 별로 접근을 하지 않고 네. 이게 간이 제대로 작동하냐 네. 뭐 아니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냐 이렇게 기능적으로 먼저 보는 것 같은데 네. 형태가 기능을 좌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 외형이 되게 중요하네요. 외형이지만 실은 뭐 한두 번 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죠. 결국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반복적인 생활습관, 재밌습니다. 나의 자세가 만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허리를 고쳐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 그 아까 환자분께서 네. 한 2년, 3년 정도 내원을 하면서 그거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는 건가요? 뭐 치료 스케줄은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이제 초기에 저희가 이제 집중 치료 기간을 갖고 나머지는 뭐 유지 강화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뭐 매일 다니거나 이런 스케줄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조금 더 좀 재밌고 생소한 관점에서 우리가 근골격 개정 즉 척추 밸런스 관점에서의 이런 건강관리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위에도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각각 조합을 해가지고 그분에 맞는 쉽게 말 레시피를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게 한순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그 환자분들이 그걸 인내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네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만약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네. 효과가 분명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병원에 처음에 다닐 때는 모르다가 병원에 이제 집중치료기가 끝나고 아, 뭐 예를 들면 두 달 있다 오세요 하면 그때 너무 좋아져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때 하는 거고 제가 환자분이 어떻게 좋아지는 줄 아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자 처음에 저희 병원은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예, 대부분 뭐 돌고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행색 또한 대부분 어두운 색 옷 뭐 화장기 하나도 없는 쉽게 말하면 뭐 칙칙한 이런 형태로 대부분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좋아져서 찾아올 때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밝습니다. 인사를 잘하고요.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아 제 생전 처음 제가 화장품을 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몸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꾸밀 여력도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냥 아 좋아지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와 그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네가 손을 놓느냐, 내가 손을 놓느냐 이게 안 되도록 이제 저희가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빌려 시간이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어요. 굉장한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생각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해법이나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려도 이 머리에 박혀있는 이런 고정관념들 아 고혈압이면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암 치료는 당연히 항암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라는 책을 쓴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 힐링 알고리즘이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그렇죠. 그런 뭐 패턴 알고리즘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은 힐링 알고리즘 이제 따로따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몸 안에 탑재되어 있는 항상성과 그 회복력을 살리기 위한 그 문제점들 즉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바로잡자 이런 뜻으로 힐링 알고리즘 바로잡기라고 제가 책을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주로 이제 그 형태 네. 그리고 그 척추 네. 뇌관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네, 네. 아, 그 책에 R은 N제곱 플러스 1 네, 네. 이거는 어떤 공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척추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자 우리 척추가 하는 일 중에서는 뭘 하죠?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생존을 한다는 거는 중력의 힘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생존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R은 우리가 중력 하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N은 척추 커브의 개수예요. 그래서 척추 커브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거 시원 그렇죠. 네, 그래서 경추는 앞으로 그리고 흉추는 등 쪽으로 그리고 요추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굉장히 중력에 의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몸이 되는데 자 하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자 n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2의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총 만점이 내가 10점이잖아요 총 3개가 있었을 경우에는 하지만 1자목만 돼도 5점으로 50%가 줄어드는 거예요 50%가 그래서 1자목만 관리를 잘 해줘도 우리가 굉장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병식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병식이 생기려면 객관적으로 본인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내가 이게 일자목이 있나? 뭐 등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은 잘 알 수는 없거든요 실은 뭐 귀의 위치, 뭐 골반의 위치, 뭐 눈높이, 뭐 손높이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틀어졌다는 거는 대충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특히 전 척추를 한번 찍어보면 아, 내 속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게 인식이 팍 되거든요 아 전신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턱이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 경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흉추, 요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리 길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런 전반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이면 이제 인식이 되면서 아 이게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보통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가슴이 아프다면 가슴만 딱 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신을 찍어서 네. 딱 형태를 우선 보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같았으면 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흉추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폐만 봤을 것 같아. 폐렴이 있나? 뭐 기관지를 멀쩡하나? 지금도 그래야 돼요. 병원에. 네. 근데 실은 그 가운데 있는 흉추만 봐도 아, 이 사람의 자율신경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이는 시각을 좀 넓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